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분은 없네. 죄악과 어둠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의 Yeah.
계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오네. 하늘의 별 불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일으키십시오. 주님 Oh, oh, oh.
자 믿음을 외쳐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것들을 주님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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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 이곳에 성령의 비 이곳에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rain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은 불붙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태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앉아계신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씻겨드리지 않았던 그 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눈물로 그 발을 씻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 어찌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각박하고 하나님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그 방에서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냉랭한 가슴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경배하고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를 더 이끄실 거예요. 아멘.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깊은 말씀을 이 어눌한 혀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귀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받고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여지껏 이 찬양 경배하는 시간 이 내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제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막 떠돌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의 의지함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도장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의 지혜서가 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12가지의 강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자, 이 12가지의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강하다. 그죠? 강한 것의 상징이죠. 돌은 강하다. 그러나 돌은 쇠에 꺾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하고 만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바람도 사람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잠은 술보다 강하다.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붉은 마음, 그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는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위대한 얘기인데 공감이 조금, 에너지가 좀 안 오는 것 같아. 그죠?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죠? 강하고 단단한 것들을 더 강한 것들이 자꾸 파괴시키고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은 사랑이라고 보았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자 여자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지만 불륜에 빠진 여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죠? 생명까지라도 내던지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온 성경 전체가 사랑인 이 아가서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아주 비천한 시골뜨기 농촌 여인이죠.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죠? 아주 비천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입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왕의 사랑에 점점 빠져들면서, 그죠? 이제 8장까지 마지막 장에 가면 이 여인은 아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한 여인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솔로몬 왕은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아가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교회, 교인, 성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꼭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쓰여져 있냐면, 처음 예수님을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초신자가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더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정도 되어지면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까지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쫙 그 성장 과정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8장 6절을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원숙하고 가장 성숙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장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6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6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 6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톤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랬어요. 나를, 그죠? 예수님을 이는 너는 성도 교인들 교회 너희는 나 예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두 번이나 도장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팔에 품고 있으라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강력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고 묶고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람미야, 교인들아, 이제 너는 온전한 성도로 성숙되어졌구나.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동행하는 자리를 넘어서 동역할 줄 아는 자리까지 사역할 준비가 되었으니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무장을 하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한 가지를 무장하고 가야 돼.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장은 뭐냐면 너는 나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도장같이 그 마음에 그 팔에 품고 묶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한 뭔가가 마음에 새겨지길 원해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도장같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도장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장과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도장과 예수님의 사랑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당부를 주시는 것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도장같이, 제목이 오늘 도장같이에요. 그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에 품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왜 도장의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도장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뭐냐면 도장의 의미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은 완전한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죠.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고대 시대였단 말이지 그때 도장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소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의미를 주님께서 딱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죠? 도장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도장같이 대형으로 쓰였던 것이 뭐였냐면 반지였습니다. 그죠?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나 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반지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무판자에다 꽝 찍어서 표시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건데 마치 이 인감도장처럼 이 도장의 주인이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의 주인, 소유주가 이 도장의 주인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인장반지의 의미를 솔로몬 당시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의미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 나갈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그리고 나의 사랑을 도장같이 네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너의 마음에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너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너를
산 너를 너의 주인이 된 소유주가 된 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도장을 새기라는 거야. 마음속에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너를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가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를 했다 이 말이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인처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뭐라고? 다시 한번 빨간 글 시작. 자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뺏어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얘기입니까? No!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야.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날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아멘!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확신만 마음속에 탁 마음속에 도장처럼 인이 박혀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소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소유에 대한 이야기죠. 빼앗다. 빼앗다. 여러분 거기에 제 눈을 지금 눈에 띄는 단어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놓치지 않을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 소유를 포기하시든지 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술람미야 성도들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옛날엔 도장이야 빨간 인주로 찍지 않았죠. 그런 게 없었어요. 도장이 나무판에 꽝 찍히면 이거를 태워버리든지 꺾어버리든지 하기 전에는 소멸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짐승의 소유권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말 같은 소 같은 이것을 여러분 막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니셜 저는 이제 이 천관웅이니까 이니셜 C 그죠? 내 C라고 하는 이니셜을 이 쇠를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엉덩이 같은 데다가 지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불렀던 그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나를 인쳐주소서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지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그냥 이 확신이 흔들리고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왜 이래? 아 지져주셔 그냥 성령으로 그냥 예수라고 여기다 도장을 새겨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네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요 절망하고요 막 휘청휘청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자신이 예수님께 완전한 소유되지 못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것은 원수의 가장 공격을 받을 최적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랑 만나고 사회관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랑을 믿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걸까요? No.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래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언급이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요. 아멘. 그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너는 내 사랑을 도장같이 네 마음에 품고 네 팔에 두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죠? 예, 도장같이 주님께서 왜 도장과 예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냐면 너는 내 거야. 누구도 너를 내게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거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도장에 비유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도장에 이런 두 번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보호와 돌봄을 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와 십자가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에게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아멘. 이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확신을 마음속에 도장처럼 새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다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왜?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거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주지 않겠니? 어떤 것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유지해 주시지 않으시겠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예? 여러분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거나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시련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숙한 성도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말이죠. 부도의 위기가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죠. 정말 어렵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실한 성도 술람미 여인은 새벽 제단이나 금요 제단에 나와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정말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아멘. 그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러분 이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그 양들도 사랑하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여인이 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만 원 될까요? 몇십만 원 될까요?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찾고 쓸었다 그랬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고 찾는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 왜 성경을 이렇게 안 봐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걸 왜 믿질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군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군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있군요.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있군요. 속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든든한 반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한 상인이에요. 그저 땅을 거래하는 한 상인이 막 가다가 그냥 땅을 좀 볼까 갔는데 그 땅 안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걸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소중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인을 쳐주시는 분이죠.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바로 30분 후에 당신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어저께 안 좋았으니 오늘도 안 좋을 거고 내일도 안 좋을 거야. No. 거기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No.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왜? 내가 내 아들로 모든 죄를 사했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도 이거 알았던 거 아세요?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큰일이 되시나니.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일단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보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당신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물 위를 걸으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겠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단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얘는 너무 뿌리가 깊은 나무야. 얘는 흔들 수가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너무 얕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래버려요. 그죠? 휘청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어쩌면 실명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닥치게 된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고 침침해지더니 눈이 이제 시력이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이 여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직장이 있었나 봐요.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얼굴색을 딱 바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시오. 이 아내가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서럽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장난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진심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이 지팡이를 지으면서 나간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남겠다, 혼자 내가 살아남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2년을 지낸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 기사에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는 버스는 혼자 탈 수도 있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딱 앉는데 버스 기사가 2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해주는 남편을 가져서 당신은 참 행복한 여인이에요. 이 얘기를 좀 빨리 해줬으면. 2년 후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상황이 어땠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듯이 이 여인도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끝까지 옆에 있어줄 수 없는, 그래서 혼자 자립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독립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때는 우리에게 시련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고 그 시련 안에서 당신이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를 주셨을까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를 왜 주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피할 길을 마련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글자 크리스천, 두 글자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쭉 한번 보면은요, 이 여인이 여러분 성숙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휘청휘청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솔로몬 왕이 와서 다시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시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점과 티와 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죠? 때로는 풍랑 가운데에서, 때로는 기적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연단해 가시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서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무너질 조금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자, 이것은 실제 리얼이에요. 지금 실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한 3번, 4번, 12번씩이나 시험에 대해서 휘청됐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요,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당신의 영혼은 3겹, 4겹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 원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즉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요셉에게 시련이 없었습니까? 13년 동안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죄수까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러분 시련이 없었습니까?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망명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별아 별일이 다 있었죠. 그죠? 왜 성경에서 그걸 못 볼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선한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당신의 성도를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죠? 이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방법 아닌가요? 여러분,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집에서 자립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저항력 없이 면역 체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식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여러분, 어쩌면 시련이 당신을 강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지만 들어도 마음속에 든든한 확신 오지 않아요? 예, 네, 한번 싸워볼 만하고 일어나볼 만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려면 도장처럼 찍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 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가서는 정말 깊어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중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왔답니다. 근데 오늘 저 뒤에까지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나 휘청휘청 돼봤다는 얘기예요. 흔들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도장처럼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도장처럼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장의 세 번째 의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난 능력의 가능성도 너에게 있다는 거.
를 깨달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감도장 있죠.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무슨 뭐 통장 어쩌고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인감도장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인감도장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여기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인감도장 안에는 집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 재산도 있고요. 이 인감도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지금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카드도 마찬가지죠. 이 카드가 뭐야? 플라스틱 이 뿌려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근데 이 카드 안에는 어마어마한 크레딧이 있고 돈을 뺏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도장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바로 이 도장은 여러분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수십억 현금이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인감도장 하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하, 우리 주님은 아주 시적이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네?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사랑으로 다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다시 어마어마한 권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아멘!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를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야.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널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겠다. 그죠?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아멘. 왜 이런 약속은 시련의 때에 당신 마음속에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 없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겠지 뭐. 내가 구원 받아도 착각한 거 아니야? 모태신앙들은 다 냉랭하다던데 난 구원을 못 받은 게 확실해. 이상한 잘못된 믿음만이 확신으로 들어앉아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모든 보호와 능력은 여러분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주님 사랑해요 돌아서서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사랑은 하는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장처럼 마음속에 새기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나요? 여러분 월십 리더를 학생부 청년부에서 하면 뭐하나요? 저 문을 열고 한 시간 후에 당신은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탁 마음속에 오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라고.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당신은 아주 충만하고 기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캠퍼스 학교로 돌아가면 그 이리 떼들 앞에서 당신은 주눅 들어있죠. 여러분 미션스쿨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면 여기는 거의 뭐 지옥이에요. 여러분 미션스쿨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아멘 소리가. 교회에서는 막 뛰던 애들이 꼭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낸다 이 말이야. 그죠? 왜 못해요? 왜 일어나지 못해요? 한번 제가 명지대학교 흥분하고 명지대학교인가 딱 가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여러분 이 안티크리스천 일베들이 미션스쿨 채플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의 아주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일베나 이렇게 막 안티크리스천들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제들이 아주 많답니다. 학점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으니까 강사를 막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막 떠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막 분위기가 막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이 자는 거예요. 반이. 내 설교에 자는 건 아주 익숙하지 않거든? 막 설교를 하는데 반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사람들은 잘하게 해서 이렇게 확 깨더라고.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반말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자. 왜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애들처럼 그러고 있냐고. 애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너네는 손도 못 드냐고. 왜 너네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냐고. 너네 교회에서는 하고 왜 여기서 못하냐고. 팡. 별로 좋지 않은 강사죠, 그죠? 애들이 자성이 팍 왔어요. 애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션스쿨에서 우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울고 애들이 그 기도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올리는데 애들이 주섬주섬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을, 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막 시인하고 외치고 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던 애들이 이게 웬 분위기야? 내가 이 학교 다닌 이래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해 보일지 몰라도 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아멘. 나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전할 거고 바보 멍청이가 되도 이 십자가만 의지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난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여러분 수많은 교회 유럽을 뒤집은 거 아시죠? 그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인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내가 환란에 거하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칸이나 그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늘의 천사나 심지어 마귀 사단 마귀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부유에도 처해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나오죠? 하늘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 나오죠?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미 능력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안 온 게 아니고 온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 질병과 아픔, 그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사람 있으세요? 아,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군요. 뉴질랜드에 갔는데 중학생 여자애가 제 팬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공항으로 픽업을 받는데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 중학생 여자애가 목사님 팬이라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동석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 공항까지.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만나면 또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그러세요. 이제 왔는데 애가 막 좀 뻘쭘해 하더라고. 잘 지내니? 이름 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저는 이제 쭉 사무적으로 갔죠. 이제 목사님이랑 이 앞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자애가 그래.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병든 아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제 친구에게 오늘 학교에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눈이 퉁퉁 부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손을 얹고 이 붓기가 빠져 기도해 줘야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붓기는 빠질지어다 그랬대. 근데 목사님 붓기가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안 믿어지지. 여러분 그건 장난이 아니었고 여러분 그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믿음을 갖고 있군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당신이 손발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백날 믿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당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손을 얹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도 한 번 더 도전해볼 만한 파이팅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개런티하고 계시죠. 도장처럼 마음속에 새겨. 이 도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법 아니니? 그죠? 카드를 긁어. 내가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긁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거 없죠. 이 백지수표라고 해가지고 백지수표에다가 사인만 탁 백망전자가 탁 해가지고 딱 주면 당신이 공을 몇 개를 붙여도 여러분 그 돈을 그대로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다 낸다고 해도 여러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제가 가난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낫게 될 것이다. 독사가 너희를 물어도 너희는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웃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먹구름이 여러분 표정에서 싹 가셨어요. 찬양을 드려도 올라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우며 정말 이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계시는군요. 그죠? 여러분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파이팅, 그 밝은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그 확신이 지금 말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요 순간에만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파이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을 열고 나갔을 때 이제 그 말씀과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고요. 안 될 거라고 속단하고 판단하고요. 단정 짓고요. 그때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멘. 네. 어제도 그랬어. 해결됐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노라. 아멘. 나는 너가 주는 그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이 약속의 열매만을 나는 따먹을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노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 든든한 확신이 생겨. 그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 8장 이제 끝에 가서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야지. 그러려면 이 도장처럼 마음속에 세 가지 의미를 꽉 붙잡고 나가서 살아야 돼.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요 정말 휘청휘청 되면서 살아가요. 집에서도 당신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가정에서부터 스트레스야. 학교는 이미 안티크리스천들 내 친구들이 전부 기독교를 싫어해. 당신은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든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 예? 적어도 한두 사람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나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듯이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도 나 홀로 신앙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넘어져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죄악의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사나 싶은 거야. 어떻게 사나. 그죠?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아침 큐티는 기본. 자, 솔직해져야 돼.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오, 얼마 없어. 손 내리세요. 자, 30분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루에 오 번쩍 한 세 사람 네 사람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사는 거 육으로 사는 거죠. 맨날 깨지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 오기 직전까지도 한숨 푹푹 쉬면서 왔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가서 한절 말씀 안에 녹아있는 얘기였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뜻은 어떤 것이었어요?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올라오시고요. 1.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넌 내 거야!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
그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지. 넌 내 거야. 흔들릴 때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봄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야 돼.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거 봐, 안 믿어지는 표정이잖아. 그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찬양 참 어려웠던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참 겉돌았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 돌파하고 뚫기가. 그 느껴져? 이것도 안 느껴져? 저는 잘했는데 몇몇 사람은 그랬겠지. 참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붙잡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이 뻥 뚫리게 된다. 그 찬양 안에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당신을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가 되어다오. 결론, 여러분 이 도장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인쳐지고 도장이 찍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날 지키신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탁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가장 두려웠던 줄 아세요? 원수 마귀가. 이거 이제 내가 쥐고 흔들지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묶여 있었던 사슬이 오늘 이 말씀과 진리로 풀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저 세상에서 뭐 세상에 즐길 것들을 찾아서 막 살아가겠죠.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멘. 참 이상하게도 이 신뢰를 다 갖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낙담만 계속 되어져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열리고 믿음 없음으로 닫힙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인 나의 사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죠?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 넌 내 거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원수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듣고 당신의 영혼이 듣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들어야 돼.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기를 선택하노라. 아멘. 이거 아멘. 그죠? 의지적으로 싸우시고요 믿음을 일으키세요. 아멘.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은 물 위를 걷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바다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당신은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에요. 아멘. 네.
당신은 여러분 1장 2장에 있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시련 가운데 당신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당신을 절대로 떠난다고,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요 더 인쳐주세요. 인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두려운 것들을 주님 거두어 가시고 주의 확신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도 말아라.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너가 신실할 때도, 네가 연약할 때도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네가 쓰러져 있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are mine.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요.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진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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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쳐주세요. 잡고 이 말씀으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여러분 막 머리로만이 아니고 온 영혼을 내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에 내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문제는 해결될 거. 당신은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아멘. 주님 박수를 치고 길거리에서 뛰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한편 들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이죠? 그죠? 여러분 종교적인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닫혀졌어요. 여러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시죠?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마음속의 인치심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고 살아가야 돼.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바라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당신은 지금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배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정이 너무 불우해요. 너무 불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불시련과 같아요. 학생들에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요. 지금 성령의 불, 여러분 그 인치신다고 하는 그 인은 여러분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 마음속에 확증하시느니라. 인을 쳐주시는 거, 인을 쳐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 거렸던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임할지어다. 그죠?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의심과 여러분 의기소침과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겠어요? No.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세요.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고 그 능력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럼 저는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여셨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불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팍 터져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되면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 주님 강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이 주님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세례를 아버지의 모든 의심을 태우세요.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모든 억울함을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불신앙을 태워버리세요.
자식의 믿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확신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모든 의심을 거두어 가세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세요. 붙잡으세요.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셨어요. 아멘. 주의 능력으로 살아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은 외칠 여러분 믿음 이 함성을 지를 마음속에 확신조차 없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머리를 드십니다. 할렐루야. You're the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며 다윗이 고백했어요. 절망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아멘. 낙심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의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머리를 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할렐루야. You're the glory. You're the lifter. You're the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You're the glory. You're the lifter. You're the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You've taken me higher. 살리시고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능력이 있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문을 열고 또 이리 때들처럼 사단이 참소하고 공격할 텐데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함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눈앞에 원수가 주님 쓰러지고 파멸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늘 주님이여 감정에 속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강해질지어다. 하나님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느끼는 대로 속단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무릎으로 승리할 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청년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살이에 너무 찌들고 지쳤습니다. 각종 인간관계에 꼬여져 있는 그 모든 사슬들 그 모든 실타래들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참 많이 지치고 낙담되어져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보다 첫 믿음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타는 법들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쳐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살아난 영혼들 이 말씀의 씨앗과 이 은혜 임재를 주님 원수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큰 영광의 함성과 박수 올려드려요. 함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강해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뉴젠 인사할까요? 자, 뉴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가. 할렐루야 화이팅. 아멘 브라보. 조금 더 빠르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시작. 샬롬 반가. 할렐루야 화이팅. 아멘 브라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어서 또 빨리 가셔야 되는 교회들이 있죠. 조금 광고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이죠 미국 킹덤 드림 USA 집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서부 지역을 투어했는데 그 아주 열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부 지역이 열려서 오는 7월에 동부 지역에 킹덤 드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서부 지역에 있는 또 동부 지역에 앞으로 예정된 곳에서 섬길 모든 스태프들이 LA 지역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킹덤 드림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미국을 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또 미국의 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총관의 목사님이 또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강의와 집회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세 디지털 콘서바토리 3차 전형이 이제 마지막 전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처음 듣는 분들 없으시죠?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요. 저희가 연세 디지털 콘서바토리 CCM 전공 과정을 개설해서 유젠 50이 주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관의 목사님이 또 학과장으로 계시고 저희 모든 주요 멤버들이 또 교수진으로 투입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사역에 귀한 인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벌써 3차 전형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2월 20일 전형을 끝으로 이제 1학기 개강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 주변에 예배사역이나 CCM사역에 관심 있고 비전 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꼭 기억하시고 3차 전형에 도전해 주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딱 하면 이제 아시죠? 무슨 광고인지. 저희가 청관음 50스쿨 12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1년 동안 기다리셨던 청관음 50스쿨 12 7기 수강생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4월 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8주간의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배학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 또 페이스북에 오셔서 또 카피풀에 다음 주부터는 광고가 될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장소는 뉴사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총관우 목사님께서 8강 중에 3강 3번의 강의로 섬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명식, 박휘광, 윤영훈, 정석찬, 백성훈 목사님 여기 계시네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바로 현장 등록을 하게 됩니다. 2월 한 달간
한 달간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등록자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뒤로 가셔서 안내 데스크에 자세한 문의를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0명 선착순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저희가 목사님들만 특별히 1기 때부터 무료로 모셨습니다. 목사님들 꼭 모시고 오셔서 교회에 실제적인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들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아멘.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정규 멤버를 또 모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가족분들이 필요합니다. 댄스팀이 필요해요. 50팀이 필요하고요. 영상팀이 필요하고요. 안내팀이 필요하고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의 가족이 되실 분 같이 훈련도 받고 예배도 준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되실 분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힐러 기타, 힐러 뮤직과 연합하여서 가난한 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기타를 기부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미뤄왔습니다. 교회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 드디어 선정이 되어서 사실 어제 저희가 강원도 원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약 한 6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기타를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교회, 개척교회에 저희가 기부하는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원주에 다녀왔고 늘 푸른 교회 기부하는 장면입니다. 좀 이렇게 생색을 내서 좀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운동을 좀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런 운동들이 필요한 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도구인 기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 후원 계좌에 본인의 이름과 괄호하고 힐러 또는 뭐 기부 이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입금된 기부금으로 또 기타를 구입해서 증정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적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를 외치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요일엔 뉴젠으로, 금요일엔 울교회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매일 버스에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늘 흐뭇한 미소와 격려의 손길로 함께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가슴에 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